전원주는 1939년에 개성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전원주는 집에서 인삼공사를 크게 해서 어머니께서 인삼뿌리 다듬는 일을 자주 시키셨습니다. 인삼뿌리를 잘 다듬으면 그날그날 일당을 주시고 많은 양을 잘 다듬은 나른 일당을 더 많이 받았고 대충 다듬은 나른 일당이 적게 주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전원주는 열심히 일하면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여 보따리를 만들고 피난으로 오게 되면서 전원주와 가족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원주의 어머니는 노점에서 도넛과 떡을 만들어 팔았는데 전원주에게도 매일 나무쟁반에 도넛을 담아 팔게 시켰다고 합니다. 할당량을 다 팔아야 집에 올 수 있었고 팔고 나면 어머니는 용돈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비단 가게를 열기 위해 미천을 마련하고 가게에 떡을 만들어 매장에 놓아두면 맛있는 떡을 먹은 손님들은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비단을 사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어머니는 나중에는 형제들에게 집과 땅을 사서 나누어 줄 정도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전원주의 어머니는 자신을 여성으로서도 뛰어난 장사재주였으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원래 북한의 개성 상위 주민들은 열심히 살기로 유명한데 전원주의 어머니 역시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마당이 넓은 주택에 사시면서 큰 가마솥에 밥과 국을 만들어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기도 하셨고 전원주가 단역 배우를 할 때에도 어머니는 촬영장에 밥을 가져와서 배고픈 배우들에게 밥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면서 전원주는 어머니를 깊이 존경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권유로 숙명여대 국어국문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초등학교에도 다니지 못한 전원주에게 어머니는 좋은 직업을 만들어주려고 교사로 진로를 정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교사가 되고 전원주는 중학교에 담임을 맡았지만 작은 키 때문에 칠판에 글씨를 쓰기도 힘들었고 가르치는 학생들이 자신보다 키가 더 커 혼내줄 때도 얼굴을 들어야 했다는 것에서 교사에 대한 회의감이 점점 들게 되었습니다. 전원주는 외모는 그저 그랬지만 예쁜 목소리로 성우로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TV가 없던 시절 성우로서 활동하면서 해설과 연기를 통해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예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어머니는 팔자 센 여자들이나 연예인을 한다며 전원주의 연예인 활동에 반대했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러느냐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TV 방송이 개국하며 라디오에서 브라운관으로 옮겨가면서 전원주는 얼굴이 알려져야 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이를 창피해 하셨습니다. 전원주가 얼굴이 알려지지 않아 단역만 맡게 되자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원주는 항상 앞치마를 두르거나 아기를 들쳐 업고 가정부나 무속인, 사극의 주무 역할만 맡게 되어 어머니는 전원주가 항상 1등이길 바라셨지만 단역을 맡는 모습에 실망하셨습니다. 이후로도 전원주의 무명 생활은 30년이나 지속되었으며 여배우들 사이에도 시샘이 많아 서로 경쟁하고 신경전을 많이 했습니다. 전원주는 배우들로부터 늘 무시당하고 힘들어서 화장실에서 울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전원주를 위로해주던 동료인 여운계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둘은 여행도 다니며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현재도 전원주의 침대 옆에는 여운계의 사진이 있어서 힘들 때 혼자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전원주에게 좋은 자리에 시집을 보내려고 여러 곳을 알아보았고 그 결과 의사 집안의 잘생긴 훈남과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폐결핵 환자로 판명되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전원주는 결혼한 지 3년도 안 되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원망하는 딸에게 어머니는 엄마가 잘못했다며 엄마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키우고 살기만 하면 된다며 모든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젊은 나이에 평생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기가 무서웠던 전원주는 결국 친구 돌잔치에서 경상도 사나이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 재혼을 위해 어머니께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첫인사 자리에 빼꾸두에 빨간 넥타이를 착용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제비처럼 등장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나가버리셨으며 전원주에게 자기랑 살든지 그 남자랑 나가든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는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결국 그와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 역시 전원주처럼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전원주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5만 원짜리 사글세 단칸방에서 겨울에는 난방도 없이 비가 오는 날엔 집이 비를 통해 새어들기도 했고 연탄을 구하기 어려워 길에서 주워다 태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전원주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한 겨울에 차디찬 집에서 떨어진 스웨터를 입은 딸을 보며 어머니는 절망하며 대성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원주는 새 남편과의 부부생활은 좋았지만 무려 6번의 유산을 견뎌내며 아이를 더 낳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후에 그 당시를 회상하며 자궁을 몇 번이나 수술해야 했고 혼수상태에 빠져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친정엄마가 자신을 빌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상황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신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 첨단 의료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시술로 목숨을 위협받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친정엄마에게 피임도 못한다고 혼났지만 유산 과정에서 약을 먹고 쓰러지는 등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는 스스로 몸을 망가뜨리면서도 안정된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 남편의 아들과 현 남편의 아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새 아이까지 낳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정은 더 불안하다며 철칙을 지켰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원주의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넌 왜 아버지와 성이 다른데?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전원주는 말했습니다. 이 말에 전원주는 꿈에도 생각 못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원주는 아들의 내면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성을 맞추자고 했지만 전원주는 아들의 조상과 혈통을 지키려고 했던 일이 큰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기 활동이 매우 바쁘고 식구들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야 아들이 죽고 싶다는 강한 생각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털어놓자 전원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입 큰 여자가 많이 웃는 것을 보면 괴롭고 혐오감을 느낀다는 황당한 이유로 40일 동안 방송 정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원주는 방송국 상위자들이 내가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해서 드라마에 나가면 무조건 나를 죽인다고 말하며 연속극에 등장하여 죽게 되면 정말 기분 나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저 죽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즉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자제력이 사라지며 속상하고 애통한 심정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전원주는 연기 생활 50년 중 30년 동안 가정부 역할만을 맡아왔으며 주인공들이 조금만 얘기해도 나보다 돈도 더 많이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밥상을 들고 이를 튀기고 뛰어다녔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써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정말 서러움을 느꼈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왜 나는 해결되지 않고 힘든 길만 가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큰 입을 성형수술할까도 고민했으나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후에 전원주는 인왕산에 가게 되었고 답답한 사람은 망설이지 말고 들어와라 라는 표지가 있는 점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쟁이는 전원주를 보자마자 입에 보기만 타며 지금은 들어도 노년에는 입에서 잘 받아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노년이 좋아진다며 입은 그대로 두라고 권유했습니다. 전원주는 그 말을 듣고 결국 성형수술을 포기했지만 그 후로도 괴로움의 길을 혼자 걸어갔습니다. 전원주는 그 웃음을 듣고 속이 뚫리는 느낌을 받았으며 그것이 자신을 비추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원주는 매일 거울을 보며 웃음을 연습하였지만 자신의 웃음을 무서워하는 아이들과 심지어 남편마저도 자신이 미쳤냐고 화를 내며 전원주는 밖으로 나와 길거리에서 웃음을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전원주는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방송국 연출자 앞에서도 깔깔 웃는 얼굴을 보여주며 캐릭터에 맞는 역할이 있으면 섭외해달라는 의미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통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전원주에게 드디어 방송국 PD들로부터 환영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웃는 사람의 얼굴에는 침을 뱉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그것 이상으로 전원주의 인생에 행운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원주는 대추나무 사랑 걸련애의 하성댁 역으로 캐스팅되어 많은 사랑을 받은 국민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었고 그 이후 7년 8개월 동안 출연하며 드디어 인기 배우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기뻤기에 매일 논밭에서 힘들지 않게 현기를 다니며 땡볕에도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드라마 이후 시골에 가면 사람들이 전원주를 알아보게 되었으며 몇 년 후 인생을 바꾼 CF 한 편이 온 국민을 흔들어 놓는 등의
활약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